북한이 계속 핵개발 한다고 하고 또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군사동맹까지 맺는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국방안보를 든든히 지켜왔는데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까지 맺어서 굉장히 동북아시아에 위협이 생겼고 그래서 많은 보수파 지식인들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또 우리 순진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핵무장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그래서 일반 패널들도 이제 핵무장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핵 가지고 장난 노는 김정은이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이라든지 또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가 우리 한미동맹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자유우방국가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핵 제거가 아니라 김정은 제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술력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더 먼저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 대만이 또 곧바로 핵무장을 하게 되면 완전히 대한민국은 핵우산이 아니라 핵폭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무장이라는 게 얼마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인지 모르고 함부로 핵무장 떠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인해서 지금 크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양당 체제로 인해서 이 민주주의가 크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대선 이후로 양당 체제 속에서 언론 방송들이 또 중립을 안 지키면서 편파적으로 선동함으로 인해서 정권이 서워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겪었잖아요. 거짓 선동에 의해서 촛불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이 세상 말로 날아가고 정권이 찬탈당하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자, 핵무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도 문재인은 쫄보라. 문재인 쫄보라 USB 넘겨줬어요. 그죠? 평화수 한참 하고 USB 넘겨줬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대표 되면,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이 핵무기 가지고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는 겁니다. 이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하고 타협해서 정전 협상을 한다든지 한미동맹까지도 파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장이라는 것이 핵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정권과 어떤 지도자가 쓰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7년 동안 버텨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동훈이한테 핵무기 맡길 수 있어요? 홍준표가 대선 두번 나와가지고 대구시장 하면서 아직까지도 대선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잡놈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한동훈이한테 맡길 수 있어요? 윤석열한테 맡길 수 있어요? 오세훈이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맡길 만한 지도자를 찾을 때까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버텨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고 정말 국비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통일까지 갈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국민들이 찾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우리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했지만 민주당 해체돼야 된다. 뭐 국민의힘당 곧 깨진다. 잘안 깨져요. 왜? 뭐 때문에? 자금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안 깨집니다. 근데 우리는 안 깨져야 되는데 우퇴해. 뭐 때문에? 자금 때문에. 한 푼도 안 받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선에 두번 총선 치르다 보니까 이번에 좀 어려워서 그런 자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래도 이제 당비 배가 운동을 좀 올해부터 올부 저 이번 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장비 후원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만 있으면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또 버티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국가적으로 국제정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에 정말 국민들이 믿고 맡길 만한 지도자, 애국심과 철저한 애국심과 또 청렴결력한과 그리고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정치력뿐만 아니라 국제외교 역할까지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핵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의 핵이 우리 겁니다. 이미 1958년도 이승만 박사가요, 놀라지 마세요, 서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전술 핵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전술 핵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범 훈련까지 했어요. 어니스트 존이라고 거기다 핵탄두를 탑재하면은 북한 어디든지 때릴 수가 있고 또 280mm 원자포, 그러니까 원자탄을 탄두에 실어가지고 대포로 쏘는 원자포까지도 가져와서 다 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핵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마 카터 행정부 때 이게 아마 조치가 취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핵무장에 대한 그런 이게 빠져나가니까 인권외교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있었던 역사가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한미동맹만 강화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자유통일까지 가서 북한 정권 레짐 체인지하고 북한 핵을 관리하고 유엔 통제에 관리하고 그러면서 동북아시아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이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외교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공화당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지지할 그날까지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우리 당 여기 뭐 계신 분들이야 다 일당백을 하신 분들이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께서 더욱더 당비 특별당비 후원금도 해서 또 우리가 견실하게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보수 신당이 물론 우리는 그걸 준비했지만 더 커지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